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고, 꾸지 못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우리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사명들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서서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전도지를 주면 안 받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 명 구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지라도 주님이 전도하라 하신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도를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을까? 감리교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중부 연회만 10만 명씩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리교회만 1년에 전체 다 하면 100만 명 이상이 줄고 있는 현실이에요. 감리교 하나만 그렇다면 이 지금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도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가 돼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초신 보여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기보다는 수평 이동하며 교회를 잠깐 쉬었던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전도하면서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부흥이라는 거는 인원이 많이 모인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가 눈물이 나고 뭔가 됐다, 이것이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사랑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돌파해야 되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부분을 앞에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처럼 안 될 거야, 성도들이 싫어할 거야, 그래 가을로 옮기자, 별 생각이 다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낙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만 할 것이냐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파의 자리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자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약하여 부족하여 낙심돼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였다 할지라도,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이었다 할지라도 빈금을 던지면서 아무것도 낳지 못해서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감동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비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아멘해 보세요. 주님이 과림교회에 영혼을 보내시게 하라. 뭐라고요? 누가 보내요? 주님이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스가랴서 4장의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린 마음의 고백은 그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저도 우리 교회도 많이 수고해보고 전도해보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있어야 할 맛도 나고 재미도 있을 텐데 그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실패가 사실은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위해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해도 해도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제가 6월 달에 신앙 목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실 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마른 골짜기로 가셔서 뼈들이 다 말라서 다 흩어진 어떻게 보면 무덤의 그 뼈가 흩어진 곳에 가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 넌 이 뼈들이 살 줄로 믿느냐? 이런 물어볼게요. 뼈가 있는 그 무덤, 뼈들이 잔뜩 쌓여있는 무덤에 가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었다면 아무개야, 너는 이 뼈가 살 줄로 믿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민자 그냥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윤진현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자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아 이 뼈가 어떻게 살아요? 이미 죽어서 뼈가 말랐고 흩어졌어요. 글쎄요 이분이 천년 전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가능하지요. 금방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죽어서 뼈가 말라서 다 흩어져갖고 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살 줄로 믿느냐?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사망이 왕노로 타는 그곳에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권사님 여기 보시고. 그래서 에스겔의 개인의 경건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영성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해본다고 노력해도 힘쓰고 여기 지역이 이렇고 뭐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의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이 하겠다고 몸부림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에스겔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추진하시고 너는 시킨 대로만 해. 내가 전한 대로 해.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힘줄이 덮이게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대언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거예요. 뼈가 살아나겠냐. 에스겔은 하나도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보게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의지가 없이 우리가 한다고 아무리 한들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가림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가림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고 가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하셔서 가림교회는 내가 부흥시키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정해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생각이 가득 찬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주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기도하라시면 기도하고, 주님이 전도하시라면 전도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사람을 끌어모으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에 빠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게 되네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막 하나님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먼저 이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바꿔 말하면 주께서 영혼을 보내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전권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한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힘든 시절에 부흥이라는 것도 우리의 노력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뭐 그게 없어요. 요즘에는요 연애는 온다고도 안 오는 시대입니다. 비싼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전도, 땅끝까지 가는 전도, 진정성 있는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배웠다고 부활의 주님 경험했다고 나가지 마. 너희들의 지식과 이론으로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주체가 돼도 전도하면 안 돼. 너희는 나가지 마. 해 나가봤자 실패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해서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뭐 하죠? 예? 뭐 물론 먹죠. 지난번에 저기 그 개수초등학교 그 옆에 쪽에 그 옥길동 가는데 그쪽에 보니까 뭐 아내가 뭐 방태 막국수를 맛있다고 해서 뭐 먹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어서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냄새를 쫓아가자. 그리고 쫓아가기로 막 찾아보니까 그 막국수 집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집이 맛있는 것 같아서 거기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 어떤 사람이 그래 여기 맛있어요 물어봤더니 저는 김포에서 있었는데요 여기 맛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맛있나 보다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무슨 신갈비탕 뭐 신갈비? 신갈비가 뭐지? 하여튼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와 여기 대박이네. 그래가지고 야 다음에 꼭 해야겠다 이 여기 맛있는 집 송도도도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 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죠. 맛있는 음식 여기 한번 가보자고 데리고 가보고 내가 한번 밥 사겠다고. 예.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맛이 거기가 맛있다고 돈을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예,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속에 그 성령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려고 안 해도 주님이 내 속에서 전도하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전도하시고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예,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는 우리가 돼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과림교회가 돼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은 본질로 돌아가는 과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아, 제가 느끼는 결론은 그거예요.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부흥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예, 성령님이 앞서가시면 반드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 여러분 앞장서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과림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실까요? 주님이 이 과림교회 영혼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 그렇게 됐을 때 물론 하나님이 먼저 여기가 개척교회고 여기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야겠다 뜻을 정하면 되는데요. 그 뜻을 정하는 것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볼 때 비록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도 비록 성도가 열 명밖에 안 돼도 비록 지하실 개척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런 어떤 장비와 건물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뭔가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영혼을 보내실 것이고 영혼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면 은혜롭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영혼을 보내면 살 것 같지도 않은 곳에 예, 어찌 주님이 보내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마다 행복한 교회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의 힘이나 수단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야 그렇잖아요. 뭔가 과림교회를 보내면 야 이 예배 분위기가 참 잠자는 영혼이 일깨워지겠다. 뭔가 이 영혼이 가면 정말 이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겠다. 이런 뭔가 주님 보실 때 그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면 영혼 죽었다. 여기 가면 그나마 목마름을 가진 그 목마름까지 다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영혼 죽을 것 뻔하는데 왜 영혼을 주님이 보내시겠습니까?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과림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영혼을 보내시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여러분 성전을 세워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고 예배는 뒷전이고 그렇게 여러분 타락하는 성전을 만들어 가니까 여호와의 신이 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되는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렇게 세워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 에베소 말씀을 보면 어떤 곳에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실지 어떤 곳에 주님께서 일하실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모든 민족의 무릎을 꿇고 빈다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보내실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신 교회. 야, 이 교회가 아유 저 교회 작은 교회고요. 저기 그냥 공장만 있는 그 시골 고속에 있는 교회인데 여길 왜 가요? 교통편도 안 좋고. 근데 주님께서 야, 이거 가. 내가 추천하는 교회야. 이거 가면 돼.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뭔가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일하시기를 온 성도들이 떨떨 뭉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일하시게 할까?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원 보내주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놀라운 비밀은요, 성령 충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교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속사람이 맨날 죽어 자꾸 병들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비밀이 있죠.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건해요?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강하여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상한 영혼을, 실패하고 좌절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하고 상처받고 무능했던 제자들, 예수님 배반해서 면목 없는 제자들에게 그런 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배신자들이 그 트라우마, 예수님을 배반했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부흥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 중에 하나는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너희가 하려고 오지 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주님을 일하시게 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다 떠나고, 그런 예배를 싫고 그런 행동은 싫으면서 성령이 뭐가 부흥을 막, 목사님의 대단한 언변으로 부흥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할 예루살렘을, 이곳은 하나님이 역사하기로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성령 받은 너희를 통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곳으로 가서 너희도 치유받고 너희에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자원이 너희 마음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예루살렘, 거기를 떠나지 말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흘 동안의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그 약속이 너희 가운데 성취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로 기다리고 회개를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예, 성령이 임하고 예, 정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그런 그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요. 예, 성령으로 담대히 전할 때 하루에 3천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은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막 낑낑 오토바이를 끌고 올라가고 자전거를 끌고 언덕 올라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권능은 여러분 사람이 그 도끼가 뭐 그 괭이 같은 거로 막 돌산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돌 부서지지도 않고 아 이렇게 해서 안 돼. 창민이가 와서 포크린을 탁 파야 돼. 뭐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건 다이나마이트라고 뜻으로, 이것이 뭐냐, 듀나미스, 원은 듀나미스인데 이 듀나미스는 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폭탄을 꽂고 빵 터지면 그 폭발력의 힘에 의해서 돌이 그냥 팡 터지면서 산산조각 나는 거. 그 듀나미스라는 이것이,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괭이질의 노력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일하시게 할 것이냐.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실패와 패배주의에 붙들려 있는 마음,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어라고 하는 우울한 마음,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오후에 성령 집회에 꼭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올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기회를 다 지나가고 은혜 받을 기회를 다 피해가고 주님 만나고 권능 받을 기회를 다 피해가고 어찌 성령을 통해 강건함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모여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헌금이 부담돼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어서 속사람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어지면 자주 모여 기도해도 행복하고요. 헌금을 많이 부담되게 내도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내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지면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일하시게 하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을, 다시 이렇게 성령을 일하시게 합시다. 네, 여러분 여기 소방서가 없길 바라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막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불 끄는 장로님, 불 끄는 권사님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방서고 봐봐, 얼굴 봐봐, 옆에 소방서인가?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병든 속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게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좌우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시작.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는 들어는 봤는데 못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또다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면 다시 육체로 맞춰지는 삶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성령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믿음을 크게 아멘하세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기도 없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고넬료도 그 앞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로 준비된 다음에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 없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며 힘들어도 기도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모하기보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봐요. 가름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쳐봐요. 성령님, 다시 크게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중고청년부가 어제 마가다라빵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사실 도착 시간을 보니까 6시 17분 20분이더라고. 집회가 7시 반인데 아 속으로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거지? 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막상 가보고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가봤더니 한 700명 정도가 와서 이미 주차 자리가 없어서 뭐 중학교인가 거기다 차를 대고 셔틀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자리 간신히 잡았네. 저는 들어가다 보니까 자 어른은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 청년만 1층이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내가 뭐 목사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제가 청년 담당입니다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1층. 그래서 간신히 그쪽에 우리 중고청구 함께 앉고 집회하는데 방석의 앞자리가 10cm야 방석의 앞 방석 끝이 10cm. 무슨 말인지 알죠? 옆에도 10cm. 에, 좁으니까 그렇게 자리를 배치해서 그냥 에, 앞사람 엉덩이랑 내 무릎이랑 닿아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앉아서 이제 하는데 아이고 화장실 가는데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예, 뭐 혹시 제가 이 말을 할 때 영상으로 좀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줘요. 그래서 나 영상팀이랑 안 맞아. 죽겠어 아주 그냥. 뭐라고 하면 삐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은혜를. 좀 졸려서. 성도들 놀래. 임산부 있으면 큰일 나 여기. 자, 예, 좀 이럴 때 이렇게 설교하면서 할 때는 음악을 좀 줄이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제 말을 들으세요. 보여주면서. 예. 자, 보여주면서. 예, 볼륨은 줄여주시고, 예, 이제 이게 이제 거기 그 한 4-50분 전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30분 전 딱 되니까 7시 되니까 찬양단이 여기 쫙 나와서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저기 모인 게 한 1,500명 모였는데 신도산 기도원 중고등부 성회 청년부 성회 가면 6,000명 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3분의 1밖에 안 모인 건데요. 그 강단에 나와서 30분씩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뭔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40분 전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왜 왔겠어요? 심심해서? 그날 어제 뭐 왔죠? 성령의 비가 아니라 그냥 비가 왔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그렇게 왔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3, 40분 전부터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봤어.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 않더라고. 아 주여 우리가 날 날입니다. 우리가 날 날이. 또 기도하고 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고 막 그랬는데요. 예. 이게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저는 좀 화장실을 미리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라, 예. 이게 이제 바로 5분 전에 이제 통성 기도, 다 일어나갖고 하는, 그때 꽉 찼었습니다.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5분 전에 이제 내가 화장실을 얼른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라 나는 얼른 예, 갔다 오느냐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몇백 명이 서 있길래 이 사람 여기 뭐 하는 줄입니까? 화장실 줄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은혜 받으려고 예배당 들어가는 거를 저렇게 돌아가지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 이 행렬이 한 200명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게 저기 주차장까지 줄을 쫙 서시는 거예요. 야, 요즘에도 이런 데가 있나? 수련회 아닙니다. 매주 토요 예배. 와. 그래서 야 이렇게 비 맞아봐 우비 입고 비 맞아가면서 안내하고 청년들이 운전하면서 봉고차를 수십 대 해가지고 운전하고 여러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꺼도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와서 삐 와서 그냥 말씀만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회개하며 사모하며 할렐루야. 이럴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다 예루살렘은 비껴가네. 기도하는 자리에 비껴가고 회개하는 자리에 비껴가고 비껴가네. 미꾸라지처럼.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할렐루야.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뭐 집회를 했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온도와 기도와 그 색깔과 그 열정과 사모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이 저희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세상과 죄로 강박함과 완악가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와서 무슨 불만 붙이다 끝나는 거예요. 젖은 장작처럼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주님이 부르신 예루살렘이라는 믿음의 자리에 가서 정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관임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성령 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설교를 좀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도 집회를 할 거예요. 오후에 집회를 할 건데 여기서 성령 받자고 아무리 이 연사 외쳐댑니다 해도 안 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은 광고를 내려고 했어요. 오전부터 집회입니다. 강사는 문은수 목사입니다. 이러려다가 또 너무 또 오전에 늦게 끝나면 또 오후 또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 딜레이 될까봐 그렇게는 못하겠고 참 자 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를 더 하는데 짧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바로 기도할 건데요. 예, 이건 다음에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만 기도 제목으로 던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교회로 바꿔내야 주님이 그런 곳에 영혼 살아나는 속사람이 치료되는 곳에 영혼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마가 다락방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예,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17절 예배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으로 살아계신 예수가 거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거하지 이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도록 살아계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에베소서가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요. 바꿔 말하면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믿음으로 예수를 계시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여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일반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일하시게 주님이 진짜 우리 속에 살아 거하시게 할 수 있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그런 진짜 믿음, 참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진짜 거하시고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령님이 그 속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앉은뱅이에게 말합니다. 여기 여보게 여보게 할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니까 뭘 주려나? 은가만 뭐 주려나? 보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할렐루야. 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준다고 했더니 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드러나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야, 나도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여. 이 목사가 말저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여러분 말만 예수가 있다고 혼자 착각하는 믿음 말고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이 제단 가운데 이런 살아있는 예수가 거하시는 교회, 예수가 살아 일하시는 교회, 그곳에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고. 여러분, 마가다라빵 사람 말고 현장에서 뭐 지 오겠다고 우리 교회처럼 온 교회가 인원이 뭐 1,000명이라나? 아니 뭐 수련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우리처럼 한번 가겠다고 은혜 받으러 가겠다고 오는 사람이 1,000명이래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 다 학생들을 뭐 옥수수 뭐 아몬드인가 뭐 맛있는 거 오늘 몇백만 원 들지만 간식을 다 주기로 했다고 막 그래서 와 박수 쳤거든요. 나오는데 나만 안 주더라고요. 나를 왜 안 줘요 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부족해갖고 학생들만 좀 청년들만 줍니다. 그래서 열애 당했어. 인원이 너무 많이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왜 올까? 왜 하나님이 그곳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홍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여 이 제단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 수 있는 주님이 떠난 지 오래야 이런 교회 말고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같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 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할게요.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윤서춘 목사님 영상인데 제가 이거 보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날 내려가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 어떤 집사님에게 이 톡도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주여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그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은 건지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밤만 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시고요. 우리 작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했느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니까 우리 집안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근데 어머니 신발도 있고 아버지 신발도 있어요. 신기하다.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서로 다투고 싸움질해서 결국은 살인난다 해서 우리 동네 호수가 99호 99호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짜가지고 일반 1호집부터 우리 집에 쌀 말리는 당번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24시간씩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은 지키는 분이 없었습니다. 와보니까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숨소리도 안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발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마루에 올라가서 이제 문 있는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신발로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창호지 구멍을 뚫어서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벽에 구팅해서 저 위에다 큰 대못이 박혔는데 거기 목이 얼굴에서 매달렸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아랫목에서 그걸 쳐다보고 담배 피우고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 열거든요.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둘이 이불 갖다 놓고 밑에다 이렇게 두껍게 펴놓고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도 띠를 끌렀더니 실파닥하니 성장이 떨어지는데요. 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제가 간증하다 돈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안 하고 있고 보태고 갈까 봐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송장입니다. 만져보니까 차차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보고 따져요. 예수님 나 서로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두 시간 반 훨씬 넘도록 눈물이 물치고 기도
쏟아지는 눈물이 어머니 얼굴에 범벅이지죠. 왜 그러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등살에서 할 길이 없어. 나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나가야 된다. 응?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도 견뎠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안 먹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응? 얼마나 따졌던지 기도가 아니라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지금 세 번째인데 응? 내 두 번째는 말하지 않을게요. 세 번째인데 응? 이제 다시 기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못 깨우나 주님은 깨우지 않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행동 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있거든 요지부동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오. 믿어야 된다. 응? 은사가 뭐냐 그 말이오. 잘 판단해 보세요. 응? 어머니 눈에 다 얼굴에 막 눈물이 또 방바닥에 눈물이 떠지고 내 동생은 어투리 우려붙이니까. 응? 그랬더니 이 목줄기에서요 여기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고 쳐다봤더니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뭐 나는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막 다급하니까 막 응? 그러더니 또 한 번 여기서 볼록한 것이 나타나요. 그 닦아봤더니 아니요. 그런데 응? 그곳이 자집니다. 내가 이 눈이 오른 곳에서 그러나. 그런데 만취니까 온기가 돌아요. 그렇게 차던 눈 지금 깨워주세요. 나사로를 나흘씩이나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불러서 일으키신 주님, 주님이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크고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셔서 눈을 부둥부둥 쳐다보더니 팍 때리는데 나는 마저도 좋아 지금. 때리시고 오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이 모든 고통을 털고 행복하게 있었는 줄 아냐. 근데 주님이 부르더라. 그래 갔더니 이 모습을 보이더라. 나사로는 잔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를 안 깨우느냐고. 주님은 깨울 수 있지 않냐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믿고 몰아붙이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거라. 가거라 소리 한마디 해버려도 아니오도 없이 와버렸더라.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정말 살아계신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 봤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내 속에 거하시는 그냥 위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신지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계시게 하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살아계시게 주님이 거하시게 하는 진짜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저에게 주님께서 뭔가 비전과 꿈과 뜻을 정하셔서 과림교회를 내가 정말 이렇게 일으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